안녕하세요. 홈택스 세무 5분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 준비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해서 납세자에게 꼭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국세에는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그 다음에 지급 명세서, 그 다음 부가세, 원천세 신고서, 지방세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두 번째 지급 명세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지급 명세서란 1년 동안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한 내역을 말합니다.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1년치 내역을 합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소득 종류별로 그 신고하는 기한이 다른데요. 이자, 배당, 연금,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 종교인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걸 가지고 우리가 개인 납세자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급명세서를 조회 가능한 겁니다. 어떤 납세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 출력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3.3%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옆에 보시면은 수익금액 옆에 업종 코드가 940 코드로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원 강사, 보험 설계사, 뭐 BJ, 그 다음에 분양 대행인, 작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는 어떤 분들이 조회해야 하냐면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타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보시면 이렇게 타소득 여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지급 명세서를 조회 출력해서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전에 개인 공인 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 지급 명세서를 조회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MyNTS를 누릅니다. MyNTS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클릭이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내역이 뜨는데요. 이 납세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기타 소득이 두건 있고 2016년도에 근로소득이 한건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근로소득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 보기에 있는 그림을 눌러줍니다. 지급명세서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나면은 인쇄 버튼을 눌러줍니다. 우리는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쇄에서 보시면 프린터에 이렇게 한컵 PDF가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한 컵이 없는 분들은 아도비 PDF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장 경로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 경로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그 다음에 옆에다가 납세자 이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서 다른 서류와 함께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지급 명세서를 누락해서 주시면 안 돼요. 근데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되게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게 실제와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아예 조회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가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강의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